안녕하세요, 장대훈입니다. 간략하게 라이트 모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7개의 그림 중에 제가 선택한 그림은 부부고요. 이 부부의 아이디어에서 친밀하고 싶지만 친밀할 수 없는,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수 없는 부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고, 제가 라이트 모티브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라이트 모티브의 의미가 전체 그림에도 투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냐고 한 일주일 정도 늦게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라이트 모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저는 주요 음재료를 펜타토닉 스케일로 정했어요. 이중섭의 작품의 특징이 향토적이고 동화적이고 자잔적이다라는 특징을 봐서 일단은 반음계를 최대한 제외한 펜타토닉 스케일을 기본으로 잡고 이들의 편지가 그리워하다 끝나는 편지, 한자리에 모이고 싶은 염원, 하지만 불가능한 재회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를 할까 하다가 첫 곡의 중심음, 제 곡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첫 곡의 중심음 D, 낮은 저음을 염원의 상징으로 두고요. 그 위로 펜타토닉 스케일을 5도씩 위로 올려가지고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이시는 D, A, E 같은 경우는 D마이너 펜타토닉, E마이너 펜타토닉, A마이너 펜타토닉이 루트 포지션, 그 다음에 세컨 음을 베이스로 하는, 네 번째 음을 베이스로 하는 포지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음들만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음들만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이 다섯 오음 음계의 세 개의 조합이 결국은 이제 도리안 스케일을 만들어서 이중섭을 의미하는 도리안 스케일을 기본적으로 여기 딱이 음역대에 쓰이도록 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D, A, E, 다음에 완전오도 E, B, 그 다음에 완전오도 E, F#, C#, G#, D#, B플랫, F, C, G까지의 스케일을요, B, F#, C#, G#, D#, B플랫, F, C, 그리고 G까지 이렇게 음재력을 쌓고 고정된 음으로 둬서요. 예를 들어 이 파트에서 A 내추럴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된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들이 완전하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을 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합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은 각각의 자리바꿈 형태를 가지고 넓은 음역에서 좁은 음역으로 갔다가 다시 넓어지는 음역대로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일 아이디어가 가까워지고 싶지만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중섭 모티브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중섭 스케일 선율의 특징은 일단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이중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고요. 그래서 딱이 음역대에 여기에서 사용된 도리안 스케일을 가지고 멜로디를 만듭니다. 대략 사운드는 이렇습니다. 살짝 틀렸죠?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대략 이러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너무 희망적이지도, 너무 절망적이지도 않은, 약간 중립적인, 중의적인 선율을 만들려고 했고요. 이중섭을 의미하듯 이 음으로 시작하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 이제 B 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각 선율의 끝음은 다른 선율의 시작 음과 연결이 돼요. 기본적으로. C샵으로 끝나면 C샵 연결, 그 다음에 다시 E로 끝나면 E로 연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는, 아이디어를 두어 봤고요. 이중섭 멜로디는 넓은 도약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좁은 음정 관계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가 표현하는 넓은 도약의 음정과 점점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이중섭의 염원을 선율로 담아봤고요.
남덕의 모티브는 이중섭과 가까운 듯 하지만 그래도 전혀 다른 캐릭터를 표현해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이오니안을 중점으로 뒀어요. 그래서 도리안에서 가장 가까운 믹솔리디안이라던가 그 위쪽에 에올리안 스케일이 아니라 아이오니안 스케일로 남덕을 표현해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메이저 세븐 사운드가 들린다라는 거고요. 제 곡의 중심음은 D입니다. 그래서 남덕을 베이스 D를 두고 연주했을 때도 이러한 사운드가 들리도록 멜로디를 만들었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염원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른손 선율은 다이아토닉으로 오음계적으로 진행하지만 왼손은 최대한 크로마틱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남덕의 선율 같은 경우는 D를 중심으로 멜로디를 연주해도 D와 가까운 C샵을 중심으로 연주해도 E플랫을 중심으로 연주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음들만 조합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아이들은 두 개로 나눌까 하다가 이 아이들의 캐릭터가 표현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하나로 압축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티브를 두 개로 나눠 쓰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도약을 많이 하도록 중점을 뒀어요. 완전 오도라는 협파의 음정 관계를 중심으로 도약을 하니까 하나의 선을 그어서 위쪽 선율만 따로 쓰면 뭐 태연, 아래쪽 선율만 따로 쓰면 다른 아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이들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가장 밝은 리디안에 중점을 두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샵이 등장하면서 리디안을 의미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G샵이 전혀 다른 스케일의 조합들, 이중섭은 도리안, 남덕은 C샵 펜타토닉, 아이들은 F샵과 C샵 펜타토닉 해서 두 명을 의미할 수 있도록 두어봤으니까 이 선율을 중점으로 F샵 펜타토닉에 있는 사운드들을 갖다 쓰시면 첫째 하이, C샵 음들을 갖다 쓰시면 둘째 하이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역시 D를 중심으로 C샵을 갖다 붙여도 혹은 E플랫을 갖다 붙여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음들을 추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율은 다이아토닉적으로, 베이스는 크로매틱적으로, 베이스는 더 가까워지고 싶은 염원을 표현하고, 다이아토닉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묘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제첫 곡에서 쓰려고 하는 아이디어고요. 가운데 있는 이런 반주 형태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 손가락이 편하게 칠수 있도록 일단은 만들어 보았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미니멀리즘적인 아이디어로 표현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인체공학적으로 연주자분이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청중 친화적인 선율을 만들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궁금증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